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드디어 제가 슈프림 19FW의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들 앞에 돌아왔습니다. 19SS에 이어서 19FW도 제가 핫한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리뷰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좋은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슈프림 19FW 1주차에 구매한 몇 가지 제품들이고요. 당연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3주차 제품들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매 시즌마다 1주차에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배송기간이 굉장히 좀 느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서야 1주차에 구매한 제품들의 배송들을 다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늦게 여러분들에게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고요. 앞으로는 뭐 2주차, 3주차에 구매한 제품들도 계속해서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주차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보통 슈프림은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드랍을 하는데요.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좀 다르게 월요일 날 제품을 드랍이 됐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매하기가 조금 쉬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굉장히 혼란했던 그런 1주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실바은 좋았는데 좀 이제 언포춘을 굉장히 많이 보는 바람에 좀 굵직굵직한 제품 몇 개밖에 구매를 하지 못했다.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오늘 또 핫한 제품들을 가져왔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슈프림에 관련된 소식을 하나 전달해 드리자면은,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이제 슈프림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뉴욕 기반의 스토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법을 당연히 따르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뉴욕에서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은 2020년부터는 일회용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프림에서도 아마도 일회용 쇼핑백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지금 배송을 받았던 1주차에 폴리백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택배를 3가지를 받았는데 3가지 다 폴리백이 없었다라는. 그래서 보통 박스에 제품들이 오는 경우에도 폴리백이 따로 이렇게 동봉돼서 그 안에 스티커가 넣어져서 오는데, 이번에는 그냥 박스 안에 스티커가 덜렁덜렁 들어있게 그렇게 배송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슈프림 1주차 드랍에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슈프림 1주차에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제품들이 산발적으로 드랍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괜찮은 제품들을 좀 손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셨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우리 같이 봤었던 그 룩북 프리뷰 영상 있죠? 거기서 봤었던 많은 제품들이 1주차에 드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반팔들 굉장히 많았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스모크티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배너티, 메리제이, 사인 들어간 고티 있죠? 그런 포토티라던가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았고, 후디도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았고요. 악세사리도 뭐 시계라던가 펠리칸 케이스 뭐 여러가지 괜찮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보들은 뒤로 하고요. 이제는 제가 받은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슈프림은 매 시즌 1주차 무료 선물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주죠. 이번 시즌에는 이런 피규어가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빨간색 뭔가 병사가 들어있고요. 등에는 뭐가 묶여져 있는데, 보시면은 이름을 보시면 이렇게 파라슈트 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산 병정 피규어가 이렇게 무료로 선물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열어서 보여드리면요. 빨간색 피규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어렸을 때 좀 가지고 놀던 추억이 있고 그런 생각이 나는 피규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한번 풀러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머리에는 이렇게 실로 묶여져 있고요. 이 실을 똘똘똘똘 풀면은요, 이게 비닐이에요. 그래서 그 폴리백보다 좀 얇은 비닐이고요. 하얀색 이런 비닐에 이렇게 낙하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 하얀색 낙하산의 위에는 빨간색 박스 로고가 이렇게 영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낙하산 달린 이런 장난감입니다. 다음으로는 좀 스티커를 같이 보시겠는데요. 슈프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매 시즌 주는 스페셜 박스 로고 스티커가 있습니다. 요번 시즌에는 요런 스티커가 왔습니다.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색으로 이렇게 덧칠해져 있는 빨간색 박스 로고 스티커인데요. 딱 보시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스크래치 스티커가 왔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긁으면 하얀색으로 슈프림이 드러나는 그런 박스 로고 스티커가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긁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긁으면은 동전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잘 굽혀지진 않는데? 막 이렇게 좀 세게 긁어야 돼. 엄청 빡빡 긁어야 되는데 막 보시면 좀 힘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거꾸로 잡았네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긁어봤는데요. 긁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스크래치를 긁어내면은 안에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그 안에 하얀색으로 스프림이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느낌 있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같이 받은 스티커들을 뭐 몇 가지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박스로그 스티커를 몇 장 더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나왔던 뭐 티에 있던 디테일 이런 스티커들, 그죠? 미니어처 버전 뭐 이런 스티커도 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즌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배너티에 있었던 요 스티커, 요게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요런 스티커도 왔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티에 있었던 그 프린팅입니다. 요 지구본 느낌이 나는 요 슈프림 요 스티커도 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제 수도사 느낌이 있는 요거 아마 자켓 앨범을 오마주 따라해서 이렇게 슈프림에서 넣은 것 같은데 요런 스티커도 이렇게 왔다. 그래서 스티커는 굉장히 다양한 스티커가 와가지고요. 좀 활용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먼저 반팔티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반팔티는 그래도 핫한 티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스모크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블랙, 미디움 컬러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 요 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굉장히 핫한 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정색 티랑 흰 티는 언제나 좀 인기가 많고 요번 시즌에 나왔었던 티들 중에서 요 티가 그래도 인기가 좀 많았었던 그런 티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에 이렇게 연기 느낌 나게 슈프림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미디움을 구매를 했다. 그리고 뒷판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티입니다. 가격은 38불이고요. 배송비 포함해서 48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반팔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조금 특이하게 슈프림의 문구가 이렇게 플레임으로 들어간 티들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주차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구매한 제품은요. 보시는 것처럼 계량컵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콜라보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파이렉스랑 슈프림이라고 써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파이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커라던가 뭐 조리용 계량컵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고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이 회사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프화이트의 버즈라블러 있죠? 버즈라블러가 오프화이트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회사가 오프화이트가 이제 이 파이렉스라는 브랜드에서 이름이 변경이 되었는데 고유는 이제 뭐 파이렉스 이 회사가 아니라 동일한 파이렉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버즈라블러가 브랜드를 런칭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이 파이렉스 회사에서 아마 상표권 분쟁을 해가지고 승소를 해서 버즈라블러가 더 이상 이 파이렉스라는 브랜드를 쓸 수가 없어서 바꾼 이름이 지금의 오프화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24불이고요. 배송비 포함해서 34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계량컵이 들어있습니다. 투명한 계량컵이에요. 그래서 뭐 사용설명서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뭐 별로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보시면은 이런 계량컵입니다. 그냥 투명한 이런 계량컵이고요. 이렇게 눈금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는 빨간색 박스로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이런 식으로 슈프림의 로고가 세로로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눈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컵, 투컵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는 파이렉스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그냥 투명한 일반 계량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리스타크에서 하나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구매를 했냐면 음료 같은 거 마실 때 좀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냥 사실은 뭐 그 용도는 아니지만은 제가 뭐 라이브 방송할 때도 실제로 요거 이제 커피 마시면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굉장히 멋스러워서 그냥 일반적인 컵은 좀 심심하잖아요. 근데 요런 것도 좀 특이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런 식으로도 DP를 좀 해서 집에다가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탱탱볼 안에 채워서 넣으니까 굉장히 영롱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쁘게 DP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라서 구매를 하나 더 했다. 그래서 좀 예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드디어 슈프림에서 시계가 나왔습니다. 뭐 그동안에 시계가 나온다는 말이 정말 많았어요. 롤렉스랑 나온다는 말도 있었는데 뭐 롤렉스는 사실 조금 그렇고요. 근데 아무튼 시계가 이번 시즌에 드디어 나왔고 1주차 때 이게 제일 핫했던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조금 시계 브랜드의 네이밍은 조금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를 입혀놓으니까 전혀 다른 시계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가 이번에 1주차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타이맥스라는 브랜드와 슈프림이 콜라보해서 나온 전자시계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타이맥스 전자시계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같은 경우에는 68불에 나왔고요. 골드 컬러하고 실버 컬러가 나왔는데 이미지상으로는 이제 골드 컬러를 많은 분들이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막상 이제 제품을 많은 분들이 받고 나니까 이제 실버가 좀 더 괜찮다라는 말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리셀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골드랑 실버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뭐 수준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실버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이렇게 하얀색 박스에 들어있는데 요거를 위해서 이렇게 열면은 바로 이렇게 시계가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그닥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뭐 사실 시계치고는 케이스가 종이박스에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제품을 그냥 처음에 딱 보면은 이게 슈프림 제품인지 어디 제품인지 알 길이 거의 없습니다. 뭐 겉으로 봐서는 거의 그냥 전자시계, 일반적인 전자시계. 아무튼 요 타이맥스의 요 시계, 슈프림 시계가 왜 영롱하냐 하면 바로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불을 키면은 안에 이렇게 뒷판에 슈프림이라고 이렇게 박스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영롱해가지고 와, 요게 정말 많은 분들의 조금 이제 감성을 좀 자극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줄은 아마 보니까 조금 이렇게 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묶여져 있는데 요거 한번 잘라가지고 제가 한번 차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시계를 꺼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시계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열었다 풀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밴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판을 보시면 뒷판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위에는 타이맥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는 슈프림이라고 이렇게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손목에 한번 제가 차보면은 그냥 밴드 형식이라서 좀 이런 느낌입니다. 좀 저한테는 조금 헐렁하긴 한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렇게 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풀을 때는 그냥 밴드식이라서 그냥 편하게 차고 풀을 수 있는 그런 시계고요. 일단은 가격이 시계치고 굉장히 저렴한 그냥 전자시계이기 때문에 좀 부담없이 차기도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불을 키면은 슈프림이라고 이렇게 뒷판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영롱한 감성이 있는 그런 시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계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 타이맥스의 이 전자시계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형 시계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좀 감성 맛에 슈프림 감성 맛에 차기는 좀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편하게 착용하기 좋네요. 실제로도요. 네, 지금까지 지난 슈프림 19FW 1주차에 제가 구매한 제품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주차 구매한 제품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컵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시계를 구매한 게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구매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제품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댓글로 꼭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P박스의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